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ing를 붙인 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준동사라는 친구예요. 준동사의 종류는 뭐뭐가 있죠? 총세 가지, 어떤 거?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죠. 한번더 종류를 나눠보면 분사는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뉘어져서 현재 분사가 있고요. 과거 분사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멘붕을 당기기가 쉬우냐? 바로 형태입니다. 왜?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겼죠. 동명사는요.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생겼고요. 현재 분사는요.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생겼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나 en을 붙인 꼴 혹은 불규칙 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분명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건데,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건데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뭔데? 뭔데? 라고 하면은 용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배웁니다. 어떻게? 투부정사는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ing가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면 현재 분사고, 명사적으로 사용되면 동명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준동사가 뭔지도 제대로 공부가 안된 사람이 명사적 용법인 형용사적 용법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분을 하냐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나면은 이런 것도 배워요. 어떤 거?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대. 분사구문은 보통 분사 파트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접속사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왜 분사 파트뿐만 아니라 접속사 파트에서도 배우냐? 우리가 a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를 지울 수 있고요. 주어와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지울 수 있고요. 동사에는 ing를 붙인다. 이렇게 분사 구문이란 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원래 as 주어 동사, 이 종속절은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생략을 통해 축약시킨 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도 부사절 혹은 부사구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배운다고요. 됐죠? 그럼 이러면 또 문제가 뭐가 돼요? 문제가 뭐가 돼? 우리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뭐라고 알았어요? 용법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 그런데 분사 구문을 보면 분사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ing로 시작하는 이 친구의 품사가 뭐래요? 부사적으로 사용된다잖아. 그럼 뭐야? 똑같은 ing 형태인데 누구는 명사적으로 사용된다 그러고, 누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된다 그러고, 누구는 부사적으로 사용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 명칭들을 굳이 왜 구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보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 저는 이 ing를 그냥 ing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ing는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 그럼 얼추 투부정사랑 비슷한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되겠죠. 형용사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형용사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보어 자리에 나온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부사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사구문 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보자고요. 됐죠? 전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놓고 싶은데, 네 번째, 동사적 용법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게 뭔 소리야?
준동사라는 게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든 건데 왜 준동사에 동사적 용법이 생겨?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e 플러스 ing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 ing를 보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사실 보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설명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보어라고 설명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보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얘도 그냥 일종의 동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밖에 못 오잖아요. 그럼 비동사는 뭔데요? 여기에서의 비동사는 일종의 조동사입니다. 오케이? 조동사 다음에 얘는 특별한 조동사여서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가져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우리가 공부하던 거랑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우리는 이 정도만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 어차피 동명사나 분사의 구분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품사를 기준으로 한 분류 덕분에 오히려 분사나 동명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문장 성분에서, 문장 내에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흡수하셔서 앞으로의 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새로우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나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